뉴욕과 타주에서 이미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한국 베이커리 체인점 뚜레쥬르가 워싱턴주에서는 최초로 벨뷰의 1호점이 입점했습니다. 개업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서북미 지역에서는 처음이고요. 미주 내에서는 33번째 매장입니다. 저희 CJ가 아시다시피 제2제당 밀가루를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밀가루와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반죽을 저희 LA 본사에서 직접 반죽을 해서 급냉해서 배송되어 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드시든지 맛과 품질이 똑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품을 당일 생산하고 당일 폐기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선한 빵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170여 가지가 되는데 저희 매장에서 일단 잘 나가는 제품으로 내놨는데 지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흘 동안 가 오픈을 해봤는데 한국인이나 아시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 고객들이 찾아주셔서 다른 곳과는 다르게 다양한 품목들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뚜레쥬르는 한국의 다른 제과점과 경쟁하기보다는 미주류 메이저 브랜드와 경쟁하여 한국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는 게 저희 또한 목표입니다. 네. 뚜레쥬르는 하루에 세 번 굽고 매일매일 신선한 원료로 신선한 빵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식빵들은 아이들 간식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요 패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신선하게 과일, 제철 과일을 사용해서 경쟁사나 타 베이커리와 차별화되는 제품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170여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식빵군, 그 다음에 패스트리, 도넛, 그 다음에 레귤러 빵,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소보로 단팥빵, 이렇게 네 군으로 한 170여 종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